개구장이의 발명품. 오늘은 햇볕이 꽤 따갑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일사병에 걸리겠는걸. 기분 상쾌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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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공이다! 안경,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래, 이걸 쓰면 일부러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사과를 딸 수 있겠다. 그 기계 이름은 거꾸로 우산 사과 따기야. 알았어? 으야허, 신난다. 으야. 내 계산대로 하면은 1분에 10개쯤은 딸 수 있을 거라고. 발명왕을 친구로 둬도 정말 기뻐. 뭐 그 정도까지야. 이 녀석들! 남의 집 상어를 마음대로 타다니, 이 녀석들!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 녀석들아! 한시도 한우를 팔 수가 없단 말씀이야. 응? 아니, 아이고, 이런 것까지 준비를 했군, 그래. 어? 마침 잘 됐네. 그 녀석들 덕분에 편하게 빨래하게 됐지 뭐야. 다음은 뭘 빨까? 아이고, 이런, 이건 어찌 꺼낸 깨끗한 수건인데. 화내지 말아야지. 수건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그이가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니까 말이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이런, 오늘은 정말 바쁜 날인데 이렇게 작아졌으니 나머지 빨랫감들을 어떻게 한다. 정말 큰일이네, 큰일이야. 아이고, 정말 어떡하면 좋아. 어? 이런, 이 호아줌마가 작아진 걸 저 녀석들이 보면 정말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쟤네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말이야. 네, 그럼 여기까지 와봐라. 저 거기 들어. 고구마, 좀 더 살을 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울지 마.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고구마, 엄마는 무섭긴 무서워. 그럼 여기서 씻으면 혼나지 않을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호호 아줌마는 어디 가셨지? 아마 어디서 놀고 계실 거야. 맞아. 무슨 소리야,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야. 고구마, 너는 혼자서 빨래하고 있어. 안경, 가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빨리 말해, 뭐. 우산과 나뭇잎과 새총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뭘 만들 수 있는데, 그래, 어? 우산과 나뭇잎과 새총으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뭇잎을 여기에다 붙이고, 얘들아, 너희는 새총을 냇물 바닥에 꽂아줘. 야, 뭐가 될까? 야, 고구마, 넌 옷을 다 벗었으니까 네가 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어떻게 하는 걸까?
그건 그렇군데 빨래감은 어떻게 하지? 됐다! 좋았어. 그럼 병파라 거기 좀 들어줄래? 좋아! 자, 이제 손 한번 놔봐. 숫자구나! 숫자다! 아, 이거 재밌는데요! 여러분,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이건 실은 자동 세탁기라는 뭐?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강의 흐름을 이용한 자동 회전식 세탁기라는 거야. 어째서 말이야? 강의 흐름을 이용한 자동 회전식 세탁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 아니, 와, 이거 굉장한데? 안경 이건 최고의 발명품이다. 재밌는데 빨래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맞아.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면 뭐든지 편하게 할 수가 있다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르쳐드려야지. 아이고, 분해라. 나도 옆에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얘들아, 내 빨래만 할 게 아니라 호아 아줌마 빨래도 해드리는 게 어때? 아이고, 고구마의 마음씨가 아직 없구나. 아니 내 빨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호! 와잘하다. 어디? 여보, 이 빨래줄에 애들 옷이 널려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이, 잘 다녀오셨어요, 여보. 우와, 작업한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오늘 이 호호 아줌마를 도와줬거든요. 맛있다. 아우 남자다. 너희가 빨래를 도와준 탐내일 뿐이지. 그래도 호호 아줌마네 사과가 맛있으니까 가끔씩 먹으러 와야지. 이 녀석들 사과를 훔치면 용서하지 않을 테다. 새꼬마 악당의 복수. 싫어, 주사는 싫어.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니? 벌써 주사는 다 놨다. 병파리는 아주 용감한 소녀인 줄 알았는데. 무섭지 않아요? 좀 아파서 그렇지. 의사선생님은 주사만 놔주니까 정말 화가 나. 의사선생님에게 주사 놓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리. 주사라는 게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거야? 주사를 안 맞아본 사람은 그 아픔을 몰라. 엎드려 엉덩이를 내놓고 언제 주사바늘 꽂힐지 모르는 그 공포의 시간이면 그때 갑자기 바늘이 쓱! 비밀무기가 완성됐니? 그게 뭔데? 주사형 감기 걸리게 하는 기계야. 그거 굉장한데? 그건 물성이잖아, 별거 아니네 뭐. 이 작전에서 아르메는 빼자. 그런데 이 물총 어떻게 쓰는 거야? 이 물총만 있으면 어디서나 의사선생님한테 물을 끼얹을 수가 있단다. 그럼 의사선생님은 틀림없이 감기에 걸리시겠다. 감기에 걸리면 의사선생님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럼 의사선생님도 주사 맞는 아픔을 알게 된단 말이지. 이야, 너희들 모두 여기 모였구나. 병파리는 감기 다 나았니? 네, 의사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안녕. 감기가 유행이니 모두 조심하도록 해요. 계십니까, 호호 아줌마? 블로이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구나. 큰일 났네.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왕진 오셨는데 작아져 버렸으니. 안녕하세요. 호호 아줌마, 안 계세요? 이상한데? 감기에 걸렸으니 빨리 와달라고 하시더니. 호호 아줌마가 외출하셨나? 할 수 없군. 알았지? 의사 선생님이 이 다리를 지나가실 때 하나, 둘, 셋 하면 한꺼번에 물총을 쏘는 거다. 준비 완료. 걱정 말라고.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의사 선생님의 감기가 걸리게 하려는 거야? 시끄러! 오신다, 오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름이를 또 만났구나. 지금이다.
너 감기 걸렸니? 지금 재채기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요, 전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 뭔가 좀 이상한데? 아유, 바보같이. 아치! 얘들아, 모두 날 따라와봐. 아니, 또 아름이를 만나는구나. 어머나, 이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응? 이렇게 정중하게 맞아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저희 집에 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는 게 어떠세요? 에이, 아, 괜찮아요. 지금 놀 시간이 없어요. 좀 바쁘단다. 네? 숙녀의 부탁을 거절하기예요? 그건 신사의 예절에 벗어나는 거예요. 숙녀라고? 그래요, 숙녀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 이거 참 실례했습니다, 숙녀 아가씨. 그럼 잠깐 들려 차를 마시고 가야겠구나. 아름이 저 애가 뭐 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 차는 영국에서 특별히 주문한 홍차예요. 맛이 어떠세요? 아주 맛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직접 마셔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성미가 아주 급하시네. 아, 그래. 아, 정말 맛있는데. 최고야, 최고. 다른 데서는 마실 수 없는 홍차예요. 자, 그럼 이제 그만 가봐야겠구나. 또 한 잔 하시겠어요? 다른 데서 마실 수 없다면서요. 여긴 아주 많이 있어요. 응? 그래, 다른 데서는 절대 마실 수 없지. 그럼 사양 않겠다. 자, 드세요. 아, 진짜 맛있구나. 이제 더 못 마시겠다. 그럼. 아, 자, 소개해드리죠. 동생 징징이에요. 응성만 부려 큰일이에요. 징징아, 인사해야지. 어서. 아, 난 블로이센 의사 선생님이다. 잘 지내보자꾸나. 그런데 블로이센 선생님. 왜? 선생님 요즘 매너가 나빠지셨어요. 그치, 징징아?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숙녀 아가씨. 아시면 됐죠, 뭐.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태양의 여신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 같군요. 아하. 우리 일광욕 하는 게 어때요? 어서요. 아니, 이거. 아이. 자, 셔츠를 벗고 마음껏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셔츠를 벗고 팔을 벌리라고? 드디어 때가 왔다. 역시 아름이다. 자, 태양의 여신의 축복을. 축복을? 건강에는 이게 최고죠. 그렇죠, 선생님? 그래. 아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아이고, 참. 블로이센 선생님은 역시 신사님이세요. 신사는 괴로운 거구나. 아치! 아치! 석박이다! 석박이야!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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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빨리 의사 선생님께 가봐야지. 아, 으치! 우리 집에 와 계셨군요, 호 아줌마. 으치!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으치! 아, 그랬군요.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호 아줌마 댁에 가니까 아무도 안 계셔서 걱정을 했어요. 으치! 전 선생님 가방을 타고 선생님과 여기까지 같이 왔는걸요. 그런데, 으치! 아니, 지금 뭐라고? 으치!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으치! 이런 기침을 꽤 많이 하는군요. 그럼 즉시 주사를 놔드리죠. 자, 자, 팔을 걷으세요. 아, 세 명 다 물장난을 하다 감기에 걸린 모양이로구나. 의사 선생님, 주사 좀 놔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아, 저거 말고 감기에 걸리면 주사가 최고지. 오늘은 주사를 많이 놓겠는걸. 호호 아줌마, 병파리, 고구마, 안경까지. 그런데 선생님도 감기에 걸리셨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도 주사를 맞지 않는다면 불공평해요. 의사 선생님도 맞아야 돼요. 선생님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아니, 난 감기 같은 거 안 걸렸어요. 난 감기 같은 건 애취. 고마워요. 걸렸잖아요.
주사 넣기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이 실은 주사를 제일 무서워하다니. 아쭈! 새끼 올빼미의 오해. 이런 큰일 났네. 너무 늦었는걸. 좋은 깃털을 고르다가 그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 빨리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숨 막혀라. 놀랬잖아. 올빼미였구나. 자, 실례. 큰일 났네. 깃털이 다 빠져버렸어. 이건 방석 속에 집어넣을 깃털이야. 걱정 말아요.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어디서 온 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일을 당한 걸 그냥 놔둘 순 없지. 내가 돌봐주마. 우리 새들과 똑같이 말이야. 아이고, 이건 뭐 하는 거야? 나 줘! 넣으란 말이야! 너희들의 새로운 형제란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럼 엄만 먹이를 찾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동안 얌전히 있어야 한다. 너 어디서 왔니? 저쪽. 수컷이야, 암컷이야? 아, 암컷은 암컷인데 그게. 날 수 있어? 날다니 말도 안 돼. 난 사람인걸. 요 사람이래. 말도 안 돼. 아니, 이건 실례잖아. 내가 원해서 작아진 것도 아닌데. 아유, 그만두지 못해. 그만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숟가락을 계속 꺼라! 야하! 너희들 이 아줌마 숟가락 안 돌려줄 거야, 너희들!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아이고, 정말! 오늘 정말 장난꾸러기네! 이쪽이야, 이쪽! 좀 돌려줘! 아유! 이런 애들과 사귀려면 목숨이 몇 개 있어도 모자라겠다. 엄마가 오신다! 큰일 났다, 빨리 가자. 모두 얌전히들 있었니? 네! 네. 착하구나. 어느새 아침이 되었구나. 사람은 밤에 자고 올빼미는 낮에 자니까. 도망을 가려면 바로 지금 가야 돼. 아니, 그 녀석들이잖아. 내가 찾는 게 바로 이 나무야, 이 나무. 이 나무 위에 전망대를 쓸 수 있는 우리들의 본부를 짓자. 그래, 빨리 짓자. 짓자. 위험하니까 꼭 잡아줘. 알았어. 무슨 새집 같은 게 있다. 큰일 났다. 저 녀석들이 장난이라도 치면 어쩌지? 아니, 그런데 올빼미들은 집에서 잠만 자고 있고 난 이렇게 작아졌으니 어떡하면 좋아? 야, 올빼미다. 아이고, 귀여운데. 잘 자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본부는 어떻게 하지? 올빼미 집 있으니까 본부를 세우는 건 힘들겠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본부를 위해선 올빼미를 쫓아내는 수밖에. 아니, 용서 못해. 좋다, 이 녀석들 그런 짓 하면 안 돼. 들었어. 뭘 말이야? 이 올빼미가 말했어. 거짓말 봐.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때? 너희는 올빼미의 저주를 모르느냐? 들었지? 구간조 소리 같은데. 좀 더 말을 시켜봐.
떠들지 말아라! 여기는 나의 성이다! 성을 부수면 너희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요? 애들한테 보여주지? 학교에 가져갈까? 어? 이런 큰일 났네, 역효과야. 아이고, 빨리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재밌다! 저주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줘봐! 어? 아이고, 분해! 두고 봐라, 이 녀석들! 그래? 저주를 내린대! 재밌겠는걸? 야, 올빼미야, 너 어디서 말을 배우냐? 동물원에서? 혹시 저 올빼미가 서커스단에 있었던 거 아닐까? 이 녀석들, 올빼미의 저주는 이런 것이다. 어? 말을 안 하는데? 야, 저주를 내리려면 아직 멀었어. 무슨 소리야? 바람이겠지 뭐. 혹시 올빼미의 저주가 아닐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직 잘 자고 있잖아. 이걸로 준비 완료. 두고 봐라, 이 녀석들. 바람도 안 부는데 나무가 흔들려. 이제 나는 가야지. 아이고. 당신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들고. 이거 당신 바구니지? 아니, 당신이 절 밤새도록 찾아다니셨군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에 있었어요. 저기 형제들이 있는데 밤새도록 나하고 놀아줬어요. 모두 건강하게 잘 있거라! 올빼미가 그 말뜻을 알까? 사랑에 빠진 개구쟁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경, 너 뭐 만드는 거냐? 또 뭘 발명하려는 거야? 발명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안경에 발명품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숨어 있는 게 없어. 뭐? 자, 다 됐다! 다 됐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는 구경이라 해. 와, 굉장하다! 그럼 이번엔 이 병파리가 해볼게. 고구마, 거북 팔 좀 내밀어 볼래? 이렇게 말이야? 야! 정말 굉장하다. 괜찮아요. 알았어. 너 아까 뭐라 그랬지? 넌 안 시켜줘. 고구마! 내 동생도 시켜주면 어디서? 싫어. 솔방울 어디서 주었지? 언덕 위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주었어. 가보자. 소나무라. 이걸 봐.
맞는구만. 마침 아무도 없으니 인형하고 춤을 출 수 있게 돼서 더 잘 됐다. 하지만 손을 주세요. 잘 부탁해요. 긍짝짝 긍짝짝 긍짝짝. 하지만 설방울에 다른 놀이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 어떤 건데? 기대해 주세요. 어떤 걸까? 이제 거의 다 왔어. 어? 이 소리가 뭐죠? 뭘까? 누구지? 누굴까? 가보자. 예쁘다. 요정 같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민크란 거야. 아주 잘 놀고 있는데? 원래 민크는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데 말이야. 어? 그럼 저애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정말 예쁘네. 누나. 이제 저녁 지으러 가야겠구나. 네? 호 아줌마 또 만나요? 어? 호 아줌마도 계시잖아. 저의 이름이 유리로구나. 유리? 정말 즐거웠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리도 안녕. 어? 가버리잖아. 호 아줌마, 저의 어디서 살아요? 저의 말이냐? 나도 잘 모르겠다. 너희들도 또 만나게 되면 쟤한테 잘해주도록 해야 한다. 얘들아, 그럼 잘 가거라.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설마. 응? 설마가 사실일지도 몰라.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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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